전문 영양사가 알려주는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품 우유편. 친구들과 즐겁게 생일 파티를 하는 우식이. 친구가 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데요. 잠시 후 퉁퉁 부어오른 우식이의 입술. 갑자기 우식이의 입술이 부은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아토피 천식교육정보센터 전문 영양사 나영양입니다. 우유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우식이가 입술이 부은 이유는 바로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던 탈제 분유의 성분 때문인데요. 우유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음식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유, 요거트, 크림, 버터 등 유제품과 우유가 들어가는 빵류, 캐러멜, 아이스크림 등 유당 가공식품, 즉석 카레, 하이라이스 등의 즉석식품까지. 우유가 함유된 식품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으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겠죠? 그럼 대체식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유의 주요 영양소는 단백질과 칼슘인데요. 우유 한 팩의 대체식품은 칼슘 강화 두유 한 팩, 두유 두 팩에서 다섯 팩, 잔멸치 종이컵 2분의 1컵, 30g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 저항원성 분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이 주재료인 치즈 달걀찜은 두유 달걀찜으로, 요거트 드레싱은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우유가 함유된 하이라이스는 볶음밥으로, 제과 제빵류는 우유가 함유되지 않은 제과 제빵 또는 떡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주의식품을 구분하려면 해당 식품에 표기된 식품 라벨을 읽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식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와 함량을 꼼꼼히 체크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문 시, 전화 주문 시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식습관, 라벨 읽기부터 시작입니다.